2010년 10월 5일의 로그. 안 나다 여드름이 난다. 잘때 하고 자는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신경 쓰임. 요즘 제일 힘든 건 안무 연습 못 하는 거, 다리 때문에. 그래서 나라한테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든다. 그리고 또 그게 제일 큰 것 같다. 안무를 빨리 해야 되는데 나도 눈으로 보고 내가 외울 수 있는 애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앨범 나오니까 열심히 해서 잘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나은 피규어 사는 거, 그리고 음악 하는 거, 익스테이 준비하는 것도 나름 어쨌든 준비가 잘 돼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뭐 그렇다.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와, 피부 봐. 올해 들어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참 건강하고 제발 좀 다치지 말자. 우리 열심히 해야지. 딱히 할말 많이 없다 사실. 요즘은 그냥 앨범 준비하고 믹스테이 준비하고 다쳐서 춤못 추고 취미로 영화 보고 피규어 보고 그게 다다. 아, 이거 어떡할. 여기다 아무튼 앨범 잘 되고 그냥 나는 내가 믹스테이 멋있게 해서 내면 더 바랄 게 없다. 근데 한 곡 한 곡 만들 때마다 다음 곡이 막막하고 아무튼 뭐 그런 기분이 든다. 내가 막 대단한 테크니션이나 막 그런 게 아니라서 되게 한곡한곡 영혼을 털어서 만들고 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일단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방피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방피님 답장이 없다. 그래서 무섭다. 화이팅! 너할수 있어, 임마. 너할수 있어. 내일은 좀더덜 게으르고 더 열심히 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좀 나를 아껴줍시다. 좀 쉬기도 하고 좀 누리기도 하고 좀 편하게. 어? 맨날 무슨 안무를 애들이 하니까 그 시간에 나 놀면 죄책감이 들것 같아서 책도 못 읽겠고 책 말고 작업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알겠지? 힘내! 빠샤빠샤.